에스겔서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정죄와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다.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고 이런 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 황무지의 여우는 포도원과 그 열매를 해치는 여우입니다. 교활하고 유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런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 그래서 역사적인 안목을 얻게 하고 그렇게 공포와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기 심령에 따라서 예언을 하고 자기 생각과 상상에 따라서 예언을 합니다. 거짓된 점괘를 보며 허탈한 묵시를 쫓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고 미신에 의존하고 그리고 나라와 백성들을 배반하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인기주의자들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정체를 알고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되고 또 그들이 그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이 있어야 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또한 회치라는 자들과 같다 그랬어요. 회치라는 자들은 결함을 숨기기 위해서 페인트칠을 하는 거죠. 도료 페인트칠을 해서 그것을 숨기는 겁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회치라는 것을 다 무너뜨리는 날이 올 것이고 그 감췄던 것들이 다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럴싸하게 그렇게 페인트칠을 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과 능력의 말을 보아서는 알 수가 없고 그들의 가르침을 분석해야만 알 수 있는 그들의 열매와 열매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회칠한 자들과 같은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말했고 17절 이하에서는 여 선지자들에 대해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이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서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부녀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그런 방석과 수건을 가지고 베개와 망토를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타락한 그런 백성들을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바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나라를 방향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공동체를 만들지 아니하고 거짓된 그런 모든 것으로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인간의 감정이나 또는 그런 모든 인기적인 것 또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듣기 좋은 그런 모든 것들로 미혹하는 일들, 이단 사설 모든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항상 진리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며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고 회칠한 담과 같고 또 방석과 수건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삶을 지적하고 진리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주님, 내가